주행 실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좌측 깜빡이 키시고, 자, 왼쪽에 차가 안 오면 확인되면 기어 바로 넣어도 되지만 차가 여러 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어를 중립까지만 넣으시고 좌측 안전 확인하시고 차가 안 오면 기어 넣으시고 출발. 그리고 5m 가면 다 안 들어가도 출발 신호니까 깜빡이 꺼주시고. 약 150m 앞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점선에서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서행으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주의하면서 우측 끝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진로 변경 좌회전할 테니까 진로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30m를 진행해야 되니까 커브 틀고 나서 깜빡이 꺼진 바로 다시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이제 커브 틀다 보면 깜빡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자, 좌우 차행으로 좌우 살피면 천천히 우회전 할 거니까. 자,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고 여기서 바로 2차로로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차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우측 안전 확인 들어가서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셔도 돼요. 자, 좌우 살피면서. 아, 방금 여기 일시정지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네요.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일시정지 안 했는데 일시정지하고 3초 뒤에 우회전 진행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측 포켓차로 들어간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일단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이 됐죠.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이제 깜빡이 끄시고 아, 여기서 진로 변경 직진이 안 되네요. 우측으로 진로 변경. 이때 진로 변경 할 필요 없었네요. 예. 고가차도 그냥 여기로 방금 우측 깜빡이 다시 켰어요. 길이 직진이 안 돼요. 다시 옮겨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방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자, 초행길이다 보니까. 근데 차분하게 우측 깜빡이 켜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만 하시면 감점은 하나 돼요. 왜냐면 30m 미진행 진로 변경이기 때문에 감점은 되더라도 실격은 안 되니까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커브킬 주의하시고요. 이때 핸들 조작 감점 안 먹게 주의하십시오. 자, 포켓차로 들어가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예, 진로 변경. 이때 30m 가서 진로 변경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지시속도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0이 나올 수도 있고 7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신호 걸렸으니까 나오진 않고요. 요 신호 통과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이크 부드럽게 써주시고요. 앞차의 뒷바퀴가 보이게 정지해 주시고 그리고 기어는 중립 넣어 주시고 자 초록불 들어왔네요.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깜빡이 킨 차 들어오면 양보해 주시고요.
500m 우측 방향. 네, 300m 우측 방향. 150m 전방에서 우측 방향 깎아 키시고 속도 줄이시고 바로 좌회전할게 들어가면 바로 좌측 깜빡 킵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좌우 안전을 잘 확인하시고 우측 안전 확인, 좌측 안전 확인 잘하면서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좌우 안전 확인 잘 하시면서 출발.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넘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실격 항목은 중앙선 넘어갔을 때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가속, 그 다음에 긴급상차 양보 불이행, 감독한 지시 불이행, 급출발 3회 이상, 급정지 3회 이상, 이런 것들은 다 실격되니까 다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가 엑셀을 살짝 뗀 이유는 59km까지 속도 올라가서 살짝 뗀 겁니다. 방지턱. 목이 가려서 목을 긁었는데 이때 한 손으로 운전했다가 감정 주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들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비코스도 코스의 길이가 7.8km 정도 됩니다. 강릉면허 시험장은 코스가 너무 단순해서 거리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들이 쌩 달린다고 같이 달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실격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방지턱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150m 우회전.
브레이크 쓰면서 속도 줄이고 커브길 주의하시고요. 여기도 나 내려오는 차 주의하시면서 반사골도 한번 보시고 안전하게 네, 불법 주정차에 주의하시면서 자로 구분 도로니까 좌측 깜빡이 안 켜셔야 됩니다. 네, 불법 주정차 엄청 많네요. 이럴 때 감독관 지시를 잘 따라 주시면 돼요. 정류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고 스탑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하셔서 굳게 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